이와 같이 가지가지 각각 차별하며 일체가 다 원해에 의지하여 주함이라. 사실은 이런 모두 주택 건설 같은 거다 원해로 된 거예요. 우리 설계도 하는 것도 자기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집을 짓고 싶어서 짓잖아요. 짓기 싫으면 안 짓죠,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업력도 업력이지만은 중생도 일종의 그 원해가 작용을 많이 하죠. 만들고 싶은 그 마음에서 되니까. 그래서 핵무기도 중생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요. 나쁘게 보면 큰 업력이고. 그것도 일종의 생각에서 되었다고 보면은 또 하나의 원해라고 볼까요? 원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 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니까. 나쁜 것은 업해고, 좋은 것은 원해고, 그렇죠? 혹은 어떤 국토는 항상 허공에 있어서, 허공에 둥떠 있는 거죠. 공우풍선 같이. 부처님이 구름과 같이 그 세계에 가득 차시며, 충변하시며, 혹은 세계가 허공에 있어가지고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기담화처럼. 우리가 보니까 요거 천장에 발을 못 붙이지. 목이나 활이나 빈대 같은 것은 저 천자도 잘 기어 가대요. 요 땅바닥 기가는 것도 똑같이 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서 덮어 머물러서. 그걸 부세계라고 합니다. 덮을 붙자 부세계. 혹시 있기도 하고 혹시 없기도 하고 희한한 그 세계요. 있다 없다 해요. 어떤 때는 그 세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 도깨비 시장 같이 도깨비들이 있다 없다 가죠. 도깨비 시장에는 물건이 얼름 나왔다가 얼름 또 없어져 버리죠. 도깨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허무한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니라요. 혹시는 있다가 혹시는 없어지기도 하고, 혹 어떤 국토는 지극히 청정하여 보살의 보관 속에 있기도 하며, 능가보 같은 보살의 머리 위에 그관 속에 세계가 있어요. 지방은 여러 부처님의 대위대한 신통이 일체가 다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 부처님의 음성이 모두 다 투루하니 이것은 업력으로 교화한 말을 말미암은 것이라. 이 업력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업력이면 중생의 업력이 아니라 업력으로 교화한 바라. 이 업력은 나쁜 업력이 아니고 부사의 업력. 부처님은 부사의 업이 있죠. 부사의 업. 신통 같은 거 그다 부사의 업이라요. 신통, 광명, 설법, 비언제 다 부사의 업에 해당돼요. 업력으로서 교화함을 말미암음이라. 부처님 음성이 세계에 가득 찬 것은 두루한 것은 부처님은 부사의 업력에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혹 어떤 국토는 법계에 두루하여 청정한 이구가 때를 떠난 것. 때를 떠난 것은 청정한 거죠. 청정을 이구라고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청정한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청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다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염과 정이. 염정이 동심기라.
염과 쟁이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요. 염정이 종심기하니 염과 정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본무 염정도라. 본래는 염정도가 없죠. 그러니까 염업중생에게는 염세계에서 이 정세계를 불국토 정토를 말하지 염세계가 아니라면 정토도 필요가 없죠. 정업도. 서로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한 거지. 그래서 염과 정은 마음으로부터 일났으니 본래는 염정의 도가 없는 거예요. 염정의 도 없는 데서 염도 나올 수 있고 정도 나올 수 있고 오염과 청정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고 그러니까 본래 염정의 도가 없기 때문에 그 염정 그 자체가 다 그림자와 같고 관과 같아서 넓어서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토가 불보살의 정토도 역시 그렇거든요. 불보살의 정토라도 그림자 같고 관 같은 거예요. 경락세계도 환주장엄 세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다라망과 같아서 각각 차별하며 인다라망은 인다라란 것은 인다라 나자까지 전라도 그 나자까지 있는데 줄여서 인타망이라고 하죠. 인다라망 경계문이라고 10편문에 인다라만 경계문이 나오지요. 인다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인다라까지만 말입니다. 이건 그물이고 인다라가 명사고 인다라망은 제석궁에 있어요. 제석천왕 그물이라 그물 내놔 망사 커튼같이 제석천왕 궁궐 앞에 쳐놓은 커튼입니다. 그게 수도 없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막 무수하게 수 억만이 막 이리저리 다 비치니까 그게 또 줄줄이 사탕으로 막 엮어가지고 굉장히 만하게 착종 얼기설기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비치는 것을 인다라만 경계문이라고 하죠. 인다라란 것은 제석천왕 이름이라요. 제석이 내나 인타라요. 석재 환인이라도 하지요. 혹은 가지가지 장엄장을 나타내서 허공에 의지하여 건립했으니 그놈은 참 세계가 묘하기도 하죠. 허공 속에 둥 떠가지고 어떻게 있는지 말이에요. 풍륜 같은 힘이 있죠. 바퀴 하나 달린 걸 타고도 잘만 달리죠. 바퀴 하나 가지고 잘 달리는 건 바퀴 두 개 가지고 달리는 것도 있지만 바퀴 하나 가지고 잘 달려요. 그런 식이라요. 안 넘어지고 세계가 그렇게 그러다 바퀴 하나 가지고 가다가 가기는 잘 가죠. 가다 언젠가는 넘어질 때 있죠. 가다 보면 넘어지든지 바퀴가 안 돌 때가 있거든. 세계도 바퀴와 같이 늘 돌다가 그 세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성주 교공이 있으니까 세계가 이제 파괴될 때 있죠. 천지개벽 될 때가 있어요. 지구도 지하물이 이렇게 잘 돌고 아주 참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참 조립이 잘 되어 있죠. 우리 저 시계 같은 거요. 이렇게 시계를 조립해 놓으니까 시계 바늘이 늘 돌고 큰 시계처럼 도는데 이 지구나 우주나 이렇게 돼가지고 도는 거요. 이것도
시계도 수명이 있잖아요. 10년이건 100년이건. 지구도 몇백만 년 동안 돌다가 몇억 년 돌다가 그냥 멈추는 거요. 허공에 의지하여 건립하였으니 모든 어부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의 힘으로 현시하여 다 하여금 포기하며 낱낱 국토 미진의 안에 찰나찰나의 여러 불차를 치연해서 그 수가 다 무량하여 중생수와 같으니 세계의 숫자도 중생수와 같이 많단 말이죠. 그러한 보현의 소작으로 보현보살을 짓는 그런 업용이 항상 그와 같으며 모든 중생을 성숙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수행을 하면서 겉패를 지나서 겉패라 해서 무량겁을 두고 세월을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지날 경자요. 광대한 신변을 일으키지 아니함이 없어서 법계 가운데 모두 다 두루하며 법계의 낱낱 국토 낱낱 티끌 가운데서 여러 위대한 세계 바다가 그 가운데 티끌 속에 다 있거든. 큰 세계가 적은 속에 있고 적은 속에 적은 세계 속에도 큰 세계를 포함하고 그렇죠. 부처님의 구름이 평등하여 널리 두루 덮으사 일체처에 다 충만하시며 부처님 광대 원은 항부진이라 광대한 원의 구름은 항상 다함이 없다. 그 전에 한번 적었죠. 왕량 각해 묘란궁이라 왕량한 깨달음의 바다는 아주 망망하여 다할 수가 없다는 것. 이런 것 보면 됩니다. 밑에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재불보살 대신통이여 거기죠? 아니요. 한 티끌 가운데 자제한 용과 같아서 일체 티끌 가운데도 다 또한 다시 그러하니 역부여시오. 재불보살의 대신통이여 비로자나가 항상 그 신통을 능히 나타내시며 일체 광대한 모든 찰토 여서부터 기억하세요. 이 말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죠. 일체 광대 모든 찰토가 세계가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고 눈홀림 요술과 같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또한 아지랑이 같아서 아지랑이는 물같이 보여도 물도 아니잖아요. 아지랑이를 양념이라고 합니다. 양념. 양념이라는 말을 줄여서 염자 하나만 쓴 거예요. 아지랑이 지렁이같이 이렇게 길단하게 차디잔 지렁이같이 이렇게 보이죠. 아지랑이 그것은 잠깐 있다가 햇빛이 또 한낮에 되면은 안 보이죠. 그게 아마 봄철에 주로 보이죠. 태양 광선에 의한 그 공기하고 태양 광선하고 어울려서 있는 것 같이 물같이 보이지만 물이 아니죠. 갈록이 축수라.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보고 물인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가서 봐도 물은 없고 허탕치는 거지. 우리 중생들이 가래에 의지해서 가래를 쫓아가다가 그것 성취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는 거기서 그냥 넘어져서 100년도 못 살다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허무하게 사라지죠.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보고 물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언덕을 넘고 어디 골짜기를 넘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막 바위에 부딪히면서 쫓아가봐도 없어요. 이것을 이제 아지랑이를 따라간다는 그 말입니다. 이 뜻을 이제 축수라고 가렸어요. 아지랑이를 쫓아간다. 맞게 썼는가 모르겠네.
맞이나 안 맞이나 뭐 뜻만 표시했으면 되었죠. 글자 틀린 거요. 맞게 되었어요? 아지랑이와 같아서 지방에서 소중생을 볼 수도 없고 세계가 어디로부터 생기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역부 물에 무거쳐라 또한 다시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 세계가. 방아남 스님은 속가에서 중되기 전에 반고대가 어떤가 그것 의심해가지고 발심해가지고 중지했잖아요. 태고 이전이 반고.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죠. 태고 이전이 반고인데 태고 천황시 이전에 그때가 반고라고 하니까 태고 이전은 뭡니까 하고 훈장한테 물으니까 훈장인 그건 반고다. 그러니까 또 방아남 스님이 또 물어. 반고 이전에는 뭐냐고. 그건 답을 못하지. 그래가지고 방아남 스님이 늘 반고적 그 시절 태고보다 천지개벽 되기 전 이전이죠. 그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늘 의심을 하죠.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 의심하는 거랑 똑같죠.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기 전 나의 존재는 어떤 건가 그걸 연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반고적 그 시절. 그렇다 결국에 그 바람에 중대가지고 중대에서 많이 연구하다가 청암산과 수두암 거기에서 불때다가 부엌에서 불때다 불이 확 나오니까 그냥 마음빛이 확 나오면서 반고적 시절을 거기서 깨트렸어요. 각파했다는 착화주 중에 안홀명이라 불을 붙인 그 부엌 가운데서 눈이 번쩍 밝아졌어. 종자로 세연이 수연책이라 이로부터 세상 인연이 다시 밝아졌다. 그거 그것이 이제 연경신 책에 다 나와요. 안암신 그 책에. 세계가 없어졌다가 생성했다가 다시 이제 순환하고 회복해서 세계가 빙빙 돌죠. 돌면서도 성주 괴공으로 이루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자꾸 그런 것을 되풀이합니다. 세계가 성겁 겁자를 붙이기도 하죠. 그냥 성주 괴 파괴가 되고 파괴된 다음에 가서는 이제 도로 공간 빈 세계가 생기죠. 아까 그 적어달라면 이거 많이 나오는데 착화주 중에 안홀명 종자 주방이란 숫자요. 종자로 수련청이라 종자 세로든가 뭐 뜻만 알면 되죠. 그 글자 아주 한자 틀린 것도 같은데 갑자기 내가 쓰니까 발글명자하고 문자지요. 불을 붙이는 불을 부엌 가운데 주방 가운데 그 부엌에서 불때다가 주방에 눈이 문듯 밝아졌으니 이로부터 세상 길이 인연 따라 막더라. 허공 가운데 잠시도 그칠 새가 없이 세계가 허공 속에서 계속 돌고 돌고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게 모두 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말이야. 보살은 모두 청정한 원어, 모두가 청정 원어 광대한 업력으로 지니는 바가 아닌 것이 없도다. 청정 원이라고 할 때는 보살은 불보살은 청정 원이고 또 광대한 업력도 그런데 중생은 또 광대한 업력도 필요하지요. 그 세계에 사는 중생 업력. 광대 업력은 불보살의 광대 업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생의 광대 업력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세계가 가지가지 이제 세 번째인가요? 가지가지 차별의 형상이 있으니 형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혹은 둥글게 사원행 같이 우리 지구는 둥글죠. 모나기도 하고 또는 원방이 아니기도 하여 모나거나 둥글지 아니하기도 해서 한량 없이 차별하며 혹은 물을 소용돌이 치는 형체와 같기도 하고 물이 빙빙빙 총알 돌듯이 하는 그와 같기도 하고 혹은 산에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과 같기도 하고 혹은 나무 모양과 같기도 하고 혹은 꽃 모양과 같기도 하고 세계도 여러 모양이구만요. 혹은 궁전 모양 같기도 하고 나무 모양 같은 것은 달 속에 개수나무가 보인다고 개수나무 찍는다고 하지요. 옥토끼를 옥토끼가 도끼 가지고 그건 옛날 상상은 말인데 지금은 가보니까 그것도 돌이 있고 뭐 광물질이 거기에 아마 비춰가지고 이렇게 되었겠죠. 혹은 화형과 같기도 하고 혹은 궁전행과 같기도 하고 혹은 중생은 이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거 보려면 저 노적굴에 가면은 보겠던데요. 중국에 노적굴 가보니까 기기 묘묘하게 동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만물상이 다 들어있어요. 노적굴. 갈 때 놓자? 거기에 유명한 데가 계림인데, 계림. 계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계림은 왜 계림이냐면, 그 계림 시내 전체가 다 개수나무, 가로수도 개수나무고, 전부 다 개수나무고, 거기서 한 몇백리까지 가는데도 다 개수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개수나무 약재로 쓰지요. 계피 같은 거. 그런데 계림 시에 노적굴이라는 굴이 서북쪽으로 있는데 발견한 지 얼마 안 된다는데 동굴이 굉장히 높고 크고 하는데 다른 데 모두 유럽 같은 데 여러 나라에 다녀온 사람들 말 들으니까 그런 동굴이 잘 없다고 그랬었대요. 기기 묘묘하게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있어요. 만물상이 보살의 모양, 부처의 모양, 나한의 모양, 사람 모양, 궁전의 뭐냐 중생은 뭐냐 산이 불꽃이 타오른 것 같기도 하고 나무 뭐냐 이것이 이제 돌 이렇게 동굴 요 천장이나 옆에 모두 벽들이 굉장히 넓어요. 한참 구경해야 돼요.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천지개벽 하면서 그것만 터져 나오는 거 보지. 거시가 진짜 제주도 만장굴처럼 제주도 만장굴은 별 것이 없지. 그냥 돌만 막 녹아서 나와버렸죠. 그거는 막 기기 묘묘하게 잘 되었어요. 그리고 계림이란 데는 가보면은 배를 타고 한 2시간 이상을 가는데 강이 저 낙동강 같은 강인데 배를 타고 이제 근데 강이 전부 다산 사이로 가요. 산을 뚫고. 그런데 그 전후좌우에 만학천봉이 있어요. 만학천봉은 그거 해야 돼요. 참 그런 건 나는 중국에 가서 처음 봤는데 만악천봉 마이산 있죠. 저 우리나라에 마이산 마이산과 같은 그 산들이 수천만 개 거다 갖다 놨어요. 마이산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밖에 없죠. 많이 해야 너댓 개 보이죠. 이쪽에 있고 이쪽 그와 같은 것이 수천만 개가
앞에 뒤에 전우자와 자원 2시간 이상 3시간 동안을 배를 타고 가는 그 한 300리 이상 그 전우자의 만학천봉이 금강산도 더 좋은 이 산들이 기기며며 촛대같이 생기고 창고같이 생기고 창같이 생기고 부처같이 생기고 하는 돌들이 이렇게 돌산이라 이렇게 돌이 삐죽삐죽 해가지고 금강산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만 2천봉인데 그건 꼭 이렇게 마이산 같은 산들이라요. 마이산은 수천만 배가 계림에 집합된 거예요. 큰 나라니까 그런 게 있지 작은 나라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저 해금강 입을 쫙 벌리고 좋다고 할 때 말이요. 할 때 지나가 버릴 때 배가 그때가 최절정인데 아 감탄사가 나오는데 배는 벌써 떠나버리더라고. 그거 잠깐 몰라. 저것은 은밀히 한 3시간 동안을 계속 그렇게 배 타고 가는데 계속 있으니까 뭐 장관이지 천하장관이요. 그래서 금강산 보고 온 사람도 이건 마치 금강산이 좋지 못하다고 하던데 배를 타고 그렇게 가니 중국 가시면 가보세요. 계림 같은데 노적굴 같은데 나는 보았으니까 이제 더 안 갈 거고 이제.